존은 이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두 군데의 술집은 수술비와 의료비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버클리 법률사무소는 수술비, 의료비 외에 이 사고를 마무리 짓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지불해줬습니다. 교통사고나 어떤 상황에도 전 버클리 법률사무소를 추천합니다. 버클리 합동법률사무소는 대형사고, 교통사고 변호사 그룹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금요일 코엠 뉴스입니다. 이집트 전국이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해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마감된 8월 인도분 텍사스 원유 가격이 전일에 비해 1달러 64센트, 약 1.67%가 올라 101달러 24센트를 기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런던 거래소의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105달러까지 치솟는 등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치솟는 이유는 이집트 사태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파이프라인은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원유 보급로로 하루 300만에서 4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전국 혼란으로 수에즈 운하 파이프라인이 가동을 멈출 경우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생산하는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의 원유 수출로가 막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집트 사태와 시리아 내전 등 중동 지역의 전국 불안이 지속될 경우 국제 유가가 최고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